잘해보자. 잘해보자. 이제 이거지요. 근데 숲 냄새, 숲 냄새 맡아줘? 솔 냄새 약간. 아, 너무 좋아. 좋다. 안녕 제주. 아, 현장 체험 학습. 어 맞아. 이 냄새. 돌담길. 햄버리 너무 예쁘다. 뒷모습. 채령이는 우리 디테일 찍어줘. 하이. 예뻐. 아 근데 진짜 예쁘다. 근데 우리 벌써 두 번째 리얼리티야. 진짜 놀고 싶었는데. 그니까. 놀 이제 여행하고 싶었는데. 그니까 계속 우리 막 바다 가고 싶다고 하고. 아침에 약간 산책해도 되게 좋겠다, 그치? 어. 말씀 감사. 네? 세령이 뒤에서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아니야, 오해야. 이제 뒤돌아보세요. 아이고 이뻐라. 저기 아니야? 저기다 저기다. 저건가 설마? 저기야 여러분. 뭐야? 너무 예쁘다. 아 되게 오두막 같이 생겼다, 그치? 그러니까. 숙소가 오두막 같이. 코비하다. 완전. 뭘 나 안에 궁금. 와, 이때 코디 하고 싶어. 이거 아니었어. 요즘에 두둥 이거랬어. 아, 너무 아니, 짧아. 언니 두둥까지 아니야. 두둥. 두둥.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이치 코디하우스. 여러분, 일로 와봐. 저기 봐. 우와. 우와. 뷰가 엄청나다. 너무 탁 트여 있다. 와, 진짜 좋다. 저거 바다인 것 같아. 하늘이 아니고 바다야. 어머나, 바다네. 어, 그러네. 그러네, 바다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나오면 기분 너무 좋겠다. 여기 딱 아침에 앉아서 여기 딱 밖에 바라보고 있으면 딱 커피 한 잔 너무 좋을 것 같아. 밤에 불 켜져도 예쁘겠다. 밤 되니까 너무 예쁜데? 여기가 우리 약간 카페하고 우와. 이런 입지였었나 보다. 아 너무 귀엽다. 오, 너무 예쁘다. 좋네 좋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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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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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N분의 1로 정확하게 쌍방이 없게 좋아요. 그리고 1도 딱 N분의 1로 네. 좋아 좋습니다.
주방들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둘러봐야 되니까. 오! 두둥! 어? 우와! 벽걸이 TV? 괜찮다. 우와! 너무 예쁘다. 우와! 향도 좋네. 아, 안녕하세요. 언니 혹시 슬리퍼? 아, 네, 슬리퍼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이치하우스 가자. 들어자. 우리 사장님들 회의를 한번 해볼까? 저 역할 분담도 해야겠다. 약간 사업명 이런 거? 사업명? 이치코지하우스. 주 이치코지하우스. 이코하. 이코하? 어. 주 이코하. 괜찮죠? 이코하 어떻게? 상업점용이 이코하야? 주 이코하. 주 이코하. 상업점용 있어야 맞아, 이거 해야 돼. 등록해야 비용 처리도 하고. 이코하, 이코하 좋지. 저희는 참 좋음을 추구합니다. 사람 좋고, 집 좋고, 가성비 좋고. 이코하. 이코하. 충분해, 충분해, 충분해. 참 좋음을 추구합니다. 주 이코하. 그걸 봐야겠다. 자, 직원들 어디 한번 이야기해보게. 그래, 알바야. 그래, 알바야. 읽어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이치코지하우스 기본 운영 규칙. 이치코지하우스는 게스트 안내 및 레스토랑인 이치하우스와 게스트 숙소인 코지하우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치하우스. 우리가 보고 여기가 이치하우스, 저희 코지하우스. 그리고 체크인 시간은 오후 12시. 왔다 왔다. 환영합니다. 정말 멋진 분들이 많이 오시네. 좀 손님이 오니까 사장님이 땡큐. 체크아웃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와, 재밌게 놀았어요. 아, 재밌었어요. 네, 잘 쉬셨나요? 네. 단체 기념사진. 좋아요. 바이바이. 이뻐. 무식 시간은 오전 8시 30분입니다. 디카페인 원두랑 그냥 원두 있는데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석식 시간은 저녁 8시입니다. 게스트를 위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주세요. 드레싱 사야 되고 묵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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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게스트가 이치코지하우스를 떠나는 날 굿바이 선물을 해주세요. 아, 좋겠다. 진짜 좋겠다. 맛있어 보이고 예쁜. 이거 진짜 크지? 이거 선물이. 와, 감사합니다. 와. 그러면 우리 일단은 뭐 조식 준비 그리고 석식 준비 이런 거 할 이치하우스 사람들과 이불이랑 수건이랑 이런 거 세팅해줄 코지하우스 사람들을 조금 나눠봅시다. 좋아요. 일단 우리 중에서 요리를 그나마 좀 했던 사람들? 그럼 내가 또 자, 일단은 제일 자신 있는 요리 하나씩 일단 대보고 정해보자. 그래, 이거는 조금 밀키트 제외할게요. 밀키트 제외하고 공정하지 않아. 나는 요리를 자주 해. 나는 요리를 자주 해. 그걸 잘해. 자주 해? 요리를 자주 해. 나 김치 볶음밥 해. 진짜 잘해. 아, 그 넣고 김치 넣고 볶는 거? 아, 근데 난 진짜 아, 되게 당황스럽네. 아, 그 김치가 맛있어도 되는 거? 아, 근데 그냥 하지 않지. 거기에 이제 설탕과 이제 굴소스와 참기름과 이제 조금 아, 그 백종원 선생님 레시피 그거? 나 나의 기호대로 한 거야. 근데 아니 분명한 건 리아 언니가 만들어주면 맛은 있어 진짜. 어, 진짜. 약간 달고 짜고 자극적. 맞아, 그건 맞아. 내가 좋아하지. 그래, 리아 언니는 열쭉하자. 또 꼼꼼하고 체크 잘해줘야 되니까. 좋아해. 나는 사실 요리를 나 혼자서 잘 먹겠거든. 코지하우스 갈래? 내가 코지 갈게.
난 사실 주방에 있는 것보다 청소를 또 잘해. 약간 나 좀 머리카락 오면 이렇게 치워야 되고 그런 게 있어서 나는 코지 가면 훨씬 더 내 할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아, 좋아. 그럼 나도 코지를 갈게. 예전이랑 어차피 채령이도 되게 꼼꼼하고 잘 치워주고 하니까 그럼 우리 둘이 여기 있자. 그냥 나는... 둘이 또 음식 하니까 잘. 그러면 이렇게 셋 둘로 좋아. 땅땅땅 됐고. 어때? 짠. 귀엽다. 우리 약간 카페 직원들 같아. 유나 사장. 좀 따봐. 아이. 뭐 있나? 그리고 어메이트 어떻게 세팅할지 한번 보자. 언니 노래 틀어줘. 좋아. 이거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그건데. 밤에 저녁 먹을 때 딱 약간 저녁 느낌 노래 틀고 딱 세팅 해놓고 흑돼지 먹어. 막 먹어 막. I left you by the house of fun. I don't know why I didn't come. I don't know. 테스트 겸 먹어볼까? 한라봉 라떼로? 그건? 지금 사이다나 탄산수는 없어 보이니까. Can you give me 한라봉 청? 일단 몇 그램 할지 정하는 게 좋으니까. 우와! 냄새 좋아. 한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한라봉 냄새 짱이지. 와, 진짜 찐득찐득하고 단내 나. 뭔 느낌인지 알지? 몇 그램 넣어볼까, 우유? 1대 1. 1대 1? 응, 우선 됐어. 혹시 내가 지금 첫 시식장가? 응. 좀 더 넣어도 될 것 같지, 우유? 응. 약간 그 차이 있는 것 같다. 딸기 라떼는 좀 으깨져서. 맞아. 이건 으깨지진 않으니까. 으깨서 줄까? 그게 더 맛있지 않을까? 난 그럼 이거 좀 잘라놔야겠다. 응. 유나 이거 먹어볼래? 뭐야? 뭐야? 우유에 이거 넣은 거야? 제주도 왔을 때 귤라떼 먹었었는데 맛있더라고. 먹어봐. 근데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걸 좀 자르게 류신이가 그래서 이렇게 빨대로 먹으려면 확실히 맛 괜찮지. 에이드랑 되게 다른 느낌이다. 그렇지. 어떡해? 갑자기 해 나온다. 어떡해? There was a time when I believed that you belonged to me. 너 냄새 맡아볼래? 내가 게스트분들 드리려고 다른 느낌으로 두 개 골라온 거거든? 응. 괜찮지? 좋지? 유진 언니! 어? 귤 진짜 맛있어! 맛있어? 뭐가 맛있대? 귤이 진짜 맛있다는 거 같은데? 진짜 맛있어! 진짜! 귀여워. 예전이랑 채령이랑 금방 할 거라더니 생각보다 걸리네? 아, 여기 비슷하네. 근데 일단 따뜻해서 좋다. 그래. 일단 우리 내일 커버랑 이불이랑 다 해야 되고. 자, 수건 없고 비누랑 일단 언니 두루마리 휴지도 없어. 휴지 아예 없어? 1개도 없어. 그 이거는 그냥 별개인데. 뭔데? 원래 음료수가 그런 이런 데 오면은 냉장고 안에 캔으로 있잖아. 호텔. 혹시 모르니까. 그래, 이따 장볼 때 그걸 또 원하실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언니가 원하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난 그럴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았거든. 그래가지고 참고하지.
아, 청소기는 다 있다. 오. 야, 이거 우리 아지트인데? 그러게. 심지어. 수세미 비누 버튼. 어, 이거 약간 연근 같은데? 나도 생각했어. 연근 줄은 좋아해? 아니야, 좋아해. 어, 난 좋아하는데. 연근은 잘 먹자. 편식쟁이야. 갑시다. 하고 왔나? 얍. 와. 야. 이거 문 그 받침 없나? 아, 열리네. Excuse me. 기본적인 세팅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쪽이고. 우와. 그래, 호텔. 침구는 무겁지. 진짜 맛있어! 뭐 먹어? 귤 라떼! 나도! 에? 뭐해? 매트리스 커버 끼우는데? 매트리스 커버를 끼운다고? 어. 나 커버 안 꼈는데? 꺼야지! 이거 진짜 매트리스 커버네. 이거 2인 1조로 했어야 되는구나. 매트 들어와야 되잖아. 아, 어이없어. 이거 하나 못하는 거? 나 안 돼. 언니? 근데 나 귤라떼가 먼저 먹고 싶어. 귤라떼를 했대? 어, 유나가 먹고 있더라고. 그렇다면 난 먹고 와서 있는 힘껏 침대를 올려서 힘을 써보겠어. 다 먹은 거야? 다 먹은 거야? 있어? 에이드! 수세미 받침. 와, 뭐야? 다 했어? 분위기 무엇? 아니? 얼만큼 남았어? 그렇게 막 많이 남진 않았어. 나도 귤라떼. 귤라떼 먹고 싶어? 해줄까? 좀 이따가 난 에이드 먹을게. 너네 오면 우리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할지, 뭐 마트를 갈지, 다음에 뭐 어떻게 할지 회의하면서 간단하게 크로와상 먹으면서 귤라떼 마시자. 좋아. 쟤도 껴야 돼? 매트리스 커버? 이미 껴져 있는 거야? 이미 껴져 있는 거야? 그치? 나 매트리스 커버 위에 또 매트리스. 예준이한테 잘못된 정보 알려줘야 돼. 어디서 맛있는 냄새 나지 않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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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높아? 봐봐. 어, 맛있는 냄새 나. 어, 맛있는 냄새 나. 탔어? 안 돼. 이 모양이. 아니, 근데 이게 언니. 너 지금 해보는 거야? 좋은 생각이야. 궁금해. 조식 준비해봐야지. 낮은 온도로 하니까 얘가 축 더 터지는 거야. 그래서 아이를 빨리 태우려고. 야, 빨리 태우. 아이 빨리 바삭하게 하려고 내가 온도를 높였다? 어. 근데 그 상태로 타버렸네. 그래 버렸어? 어머나, 탔네. 안에 안 익었을 것 같은데? 뭐 받칠 거 없나? 그거 말고? 안에 안 익었을 것 같은데? 아니, 판이 없나? 있을 텐데. 맛있어? 응, 맛있어. 오빠, 더 하나 꺼내줄까? 아이, 좀 이따, 좀 이따. 어, 거기는 안 익었네. 바삭한데 먹어, 바삭한데. 밀가루만 나지?
조금 식빵도 구워놓을까 그럼? 좋지. 식빵 그럼 유나 씨 구워주시고요. 믿어? 믿어. 날 믿는 거야? 널 믿어. 언니 너무 고맙잖아. 너만 믿어 난. 끝났어? 언니 매트리스 커버 끼워져 있어. 내가 맞은 거야 혹시? 그럼 나는 다시 갖다 놔야겠다. 나랑 같이 가면 안 될까? 어? 나랑 같이 가면 안 될까? 얼른 와. 와, 냄새 뭐야? 응? 나 이거 냄새 너무 정리하고 좋은데? 있었어. 이게 얼음인가 보다. 또 야심차게. 짜잔. 뭐야? 귀엽지? 뭐야? 완전 귀여워. 완전 귀엽지? 이게 뭐야? 이거 캔들. 캔들? 아, 좋다. 그치. 곰돌이도 갖고 왔죠. 어, 귀여워. 어, 그거 귀엽다. 귀엽다. 진짜 귀엽지? 그거 LP 테이블 LP 옆에. 그 색깔이 바뀌었다. 좋은데? 내일은 조식이 없잖아. 응. 없다고? 내일 조식 내일 없어. 내일은 손님이. 근데 오늘 장을 안 보러 가도 돼? 맞지? 안 보러 가도 돼? 안 보러 가도 돼. 그러니까 오늘 내일. 저녁 먹을 것만 있어. 그리고 유나 말로는 여기가 배달이 되는데. 피자가 배달이 되더라고. 근데 우리가 내일 전에 필요한 거는 캔음료랑 컵라면 저기 비치 해줄 거. 원래 음료수가 냉장고 안에 캔으로 있잖아. 호텔 호텔 딱 그거 두 개만 필요하거든. 둘이 잠깐 다녀오거나 아니면 한 명만 후딱 갔다 와도 될 것 같고. 난 솔직히 한번 여기 둘러볼 겸 나는 마트 다녀오고 싶기는 해. 그래 그러면은. 언니, 언니가 갔다 와. 언니가 갔다 와. 야, 나보다 야, 누나가 갔다 와. 아니, 분명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 갈 사람 없어 물어보기도 전에 그럼 언니가 갔다 와. 나랑 이 주변을 한번 탐색하고 와보자. 아, 얘네, 가고 싶어. 야, 얘네 쟤 눈빛 똑같아. 그러면 피자도 시키고 다른 분하고 하고 우리가 시키고 있을게 그러면. 우리가 시킬게. 우리 둘이 가서 장 보고 오고 출발한다 싶을 때쯤 연락 전화할게. 다녀옵시다. 다녀와. 시간이 더 늦으면 저녁을 늦게 먹으니까. 다녀올게. 잘 다녀와. 바이바이. 주머니 손을 넣고 싶은데 주머니. 가서 짐을 풀어볼까? 좋아요. 가보자고. 가요 가요 가. 그랬던 것 같은데? 고마워요. 이야. 우와, 수영장 조명 들어. 조명 들어온다. 근데 밤 되니까 집이 더 예뻐진다. 이렇게 조명 켜지면서. 더 약간 오두막 같은 느낌이 들어. 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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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 다 켜놓을게. 조금만 좋아요. 맞아. 까르보나라 해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피자도 먹어야 돼. 맞아. 맞아. 뭐 사야 되는 거 종이. 장보기. 그냥 작은 음료 캔 같은 것도 몇 개 사기로 했어. 작은 캔 음료, 작은 컵라면.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 있지? 가염 무슨이 버터 그 이거. 화장도 너무 좋아. 앞치마에도 썼잖아. 아니야. 아 그래? 아니야, 나 주머니에 넣어놨어. 여기 있다. 아, 놀랐잖아. 아까 앞치마에 언니가 여기 탔어. 딸기, 딸기 애들이 좋아하는데. 딸기 하나 사러 갈까? 딸기 딱 봐도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 적당하게 딱. 이걸로? 색깔 좋아. 오케이. 이걸로 하나 사고. 그리고 아침에 사과. 아침에 사과 좋지. 좋아. 치즈볼도 있네. 유나야. 응? 매운 아이스크림. 대박이지? 이게 뭐야?
대박이지. 처음 봐. 애들 얼마나 있다 온대? 사는 거 한 20분이면 살 것 같아서. 아, 오케이. 지금 시키면 될 것 같대. 유나 여기 어, 이거를 했었어. 이렇게로 우리 거 하나 시키고. 예전에 시켜달랐던 게 선호하는 메뉴가 있어? 고구마 스틱. 언니가 소스 많이 시켜달랬지. 하나 일반 디핑 소스. 그냥 하고. 이걸 시킬까? 아, 그 스태프분들도 다 나눠드리고.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 근데 솔직히 이러면 맞지? 맞아, 이러면 또 끝도 없지. 어쨌든 내일 네. 장을 또 봐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오늘은 적힌 것만 사고.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밥. 헉, 이거 사이즈 이거 막, 딱 좋지 않아? 그러니까 사이즈 너무 좋지 않아? 그럼 현미랑 그냥 쌀밥. 어, 소세지. 이거랑 호랑이 호랑이 사자 사자. 맞아. 시리얼 맛있는 거 하나 사도 돼. 응. 근데 호랑이 말고 사자 좋아해. 이거랑 어? 여기 라면이 적혀 있어. 라면 너무, 안쪽에 있는 너무 크게 적혔지. 안에 또 라면이다. 와, 대박. 뭔가 빵이 몇 개지? 두 개인데 두 개씩 넣는 거 생각하면은 매운맛? 매운맛? 아, 매운맛 좋아. 두 개하고 이거 하나? 어. 됐어, 됐어. 좋았어. 고기. 오겨. 우리에겐 많이 남아있다. 맞아. 언니가 음료 담고 있어. 그래? 내가 이거 가져올게. 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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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 과연 버터는 없고 크림치즈가 없었어. 끝! 네, 봐봐, 끝? 이걸 봐봐. 이 정도면 우리 MT 가는 거 아니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와, 나 딸기 산 게 생각보다 뿌듯한데? 멤버들 두 명 고생했으니까 우리가 해야겠다, 그치? 그래. 파스타를 지금 준비를 해볼까? 그래, 그러자. 파스타면은 류진이가 서울에서 가져왔어. 통메이 파스타로 가져왔어. 파스타 베이컨 필요하지? 응. 얇게 썰까 아니면 조금? 채량의 취향대로. 난 얇게긴 한데. 그럼 얇게 썰어줘요. 내가 파스타에서 본 건 그렇게 생각. 응, 그래도 돼. 언니. 예? 노래 틀어주시면 안 돼요? 좋아요. 위쉡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헐, 너무 좋잖아. 언니 너무 좋다. 근데 우리 되게 빨리 딱 살 것만 사고 온 것 같아, 그래도. 어. 밤 되니까 여기 되게 건물이 되게 예쁘다. 어? 열 손이 없는데? 아니야, 할 수 있어. 아이고, 아이고, 저 도와줘야겠다. 어? 뭐야? 왜 이렇게 열려? 저긴가 보다. 왔어! 저긴가 보다. 왔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와우! 고생했어, 진짜. 배고프지? 너무 배고파. 자자 기운. 그래, 그거야. 그래, 그거야. 바로 그거야. 호랑이 기운 솟아나는 지금. 바로 그거야. 요생녀네, 요생녀. 요리할 때 섹시한 여자. 여기다가 치즈를 계속 갈아 넣어주면 돼. 유진아, 이거 어느 정도 갈까? 그냥 다? 거의 다.
갈아버려도 돼. 둘이 좀 쉬어도 아니면 돼. 아니면 뭐 약간 숟가락, 아, 젓가락이라도 세팅하고 진짜? 있을까 먼저? 좋아, 좋아. 그래, 앞 접시랑. 시켰다고? 와, 스태프분들 거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스태프들 이렇게 하고 이거 이제 거의 다 돼가는구나. 맞아요. 우리 너무 이게 보고 있으면 부담스럽죠? 그치, 리신아? 네. 아, 그래. Dancing in the kitchen. 레니! 좋아요. I love Lenny. City lights, looking like guys underneath. 레니는 참 시티 라이트를 좋아하는 것 같아. 맞아. 약간 그 도시를 좋아하는. 밤, 도시의 밤. 귀신인 줄. 아니, 나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들었거든. 아무 생각 없이 들었는데 날 찍고 있는 거야. 너무 귀여워서. 연수를 남겨 놓을 걸. 괜찮아 보이는데 비주얼은? 맛있을 것 같아. 먹으면서 알아서 섞어먹어. 그래, 먹으면서 섞어먹자. 윤나야. 응? 먹어봐. 아! 좀 빡빡하긴 해. 윤나야. 응? 먹어봐. 아! 좀 빡빡하긴 해. 맛있지? 맛있어! 그치? 맛있어, 언니. 근데 너무 빡빡해. 빨리 먹자, 빨리 먹자, 빨리 먹자. 한 입! 되게 잘 어울린다. 물 조금 더? 아, 조금만. 너무 맛있는데? 맛있지? 여태까지 먹었던 까르보나랑 약간 좀 다른 결이긴 한데 완전 맛있어. 리언이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이거 이대로 가져갈게, 팬채로. 우리 첫 저녁이야. 다들 앉으세요. 예. 좋다. 먹자. 어, 행복해. 좋아. Let's go. 접시. 어, 감사합니다. 진짜 처음
이거 맛있었어. 그러니까 처음 네네. 먹어봐. 치즈 완전 꾸덕한. 네. 괜찮아. 치즈 맛이 나는구나. 근데 되게 오히려 좋아. 괜찮아. 잘 어울리지 않아? 맛있네. 꾸덕한 맛. 그래 씹으니까 통밀 맛이 엄청 난다. 야, 그래도 정성이 담겨 있네. 우리 해준다고 재료 직접 갖고. 그러니까. 근데 진짜 맛있어. 노른자랑 치즈랑 통밀이랑 잘 어울려. 베이컨 맛있다. 내 아침 뭐 먹지? 먹고 싶은 거 각자 알아서 상아. 가지고 모이는 거. 근데 오늘이 안 바쁜 편인데 내일 얼마나 더 바쁠지 약간 가늠이 잘 안 돼. 주방은 확실히 바쁠 것 같은데 우리는 약간 맞아요. 안내 같은 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 안내면 아니면 친구 그리고 필요하다는 거 필요해주고 그리고 웰컴 메시지 쓰면 되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지 맞아. 지금 원래는 8시 반이 조식이잖아. 근데 어쨌든 내일은 사실 우리가 조식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12시에 들어오시는 건가? 맞아. 채워놓을 것만 우리는 그거 해야 돼. 그 화면 맞아 맞아. 너네 그거 할 동안 우리가 이제 여기 물이랑 뭐 웰컴 티 이런 거 우리가 준비하면 되고 내일 몇 팀 오는지 아는 사람? 한 팀 아니야? 아니야? 두 팀인가? 한 팀인데 팀. 몇 명인지 아 몇 명인지 몇 명인지 이제 궁금하다. 그러니까 있지를 않은 분들이겠지? 그치? 너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 그치? 오히려 왜냐면 좀 편해야 되니까 오히려 모르는 제주도에 어쨌든 놀러 온 거잖아. 미찌였어도 되게 기분 새롭긴 했다. 근데 우리 미찌는 아마 여기 우리가 언제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르더라. 아니 혹시 모르지? 혹시 모르지? 한번 봐보자. 좋습니다. 게스트 예약 정보. 내일 23일. 23일 게스트. 긴장돼. 누구야? 오! 누구인지 안 적혀있고 귀여운데?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막 성인이 된 20살 동갑내기 5명입니다. 와. 5명? 5명? 5명이라고? 그럼 하우스를 5명? 어, 5명. 오, 왔는데? 저희가 누구일까요? 5명이라고 하니까 약간 긴장돼. 이번 여행은 저희끼리 떠나는 첫 여행인데요. 제주도에서 저희의 추억을 많이 많이 남길 수 있도록 와우. 잘 부탁드립니다. 그 특별 요청사항이 있어. 뭐야? 첫 번째로 추위를 많이 타는 편입니다. 방이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편할 두 번째는 아침마다 러닝 훈련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혹시 숙소 근처 뛸만한 곳이 있을까요? 완전 여기 오르막 완전 여기 왔다 갔다 올라가면 되는 거야? 올라왔던 길 그냥 거의 다 왔네. 약간 다들 발걸음이 좀 느리지. 게스트분들도 그럼 이 길 계속 물어야 돼? 돼? 어, 그리고 바이크만 들릴까? 내가 봤을 때 이거 핫업 서비스 해줘야 돼. 아 올라가? 아니 저쪽 안에서 조깅 코스를 안내해도 괜찮을 것 같아. 아니 너무 고생시키시는 거 아니야 우리? 그리고 세 번째가 예쁜 제주도 풍경을 배경 삼아 댄스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추천해 주실 만한 장소가 있을까요? 와 근데 그 제주도에서 춤을 찍는다는 게 멋있다. 맞다. 장소 추천해 줘야 되는데 좀 알아봐야겠다. 협재 바다 막 이런 장소를 때. 주변만 봐도 되게 볼땀게 예쁜 데 되게 많던데. 춤추는 토커신가? 댄스 크루? 크루 아니야? 크루? 또 이번에 막 20살이 됐고 이제 성인 됐으면 스걸퍼 나왔을 수도 있어. 아는 팀일 수도 있어 우리가. 그랬는데 막? 확률이 있어.
충분히 가능성도 높아. 근데 약간 짐작이 안 가는 게 거의 나오신 분들이 거의 다 이제 거의 다 스무 살이 다 스물 되신 분들이 또 워낙 많으시니까. 펀즈도 다섯 명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만났던 유니온 친구들도 다섯 명이었고 이분들은 우리를 아실 수도 있겠다. 여기 코지하우스 또 핫한 사람들이 또 오는 곳이거든요 여기. 아, 내일 뭔가 기억에 남을 만한 거를 해주고 싶은 조깅을 기가 막힌 코스로 첫 조깅 제주도의 첫 딱히 없는 제주도의 첫 조깅을 잊지 못하게. 아니 뭐 우리 거기 어찌 춤추는 친구들이라 했잖아. 댄스 배틀 하자고? 아 우리는 채령이가 출전이지. 옛날 기록. 우리 제일 어떻게 당기면서 저렇게만 싶긴 해. 옛날 춤을 안 되잖아. 랑킹도 좀 연습해야 될 것 같아. 아 떨리는데? 다섯 분이면 우리가 밥 양도 그렇고 좀 내일 어쨌든 넉넉하게 준비하긴 해야겠다. 그래 부족하면 내일 착식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앉는 거야? 와 이거 붙여서 와. 와 무슨 만찬 아니야?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만석이라고? 재밌게 서로 소통하려면은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섞어 앉아? 섞어 앉아야지 섞어 앉아. 그래야 재밌지. 그래야 재밌지. 나 갑자기 나 갑자기 너무 기대돼. 새로운 사람 만나는 느낌. 아, 새로운 사람 너무 오랜만에 만나. 나 또 나 하고 싶은 거 있어. 뭐? 진짜? 우리 다섯 명이랑 인원이 적어서 게임을 많이 못했잖아. 나 마피아. 아 재밌겠다. 게임에도 재밌을 것 같아. 마피아는 근데 난 너무 웃길 것 같아. 나 수학여행도 사실 많이 웃고. 원래 초년인 사람이랑 마피아 해야 재밌는 거지. 와 재밌겠다. 진짜 맞다. 진짜 맞다. 우리 마피아 하자고 한번 제안을 해보자. MT온 느낌 나겠다 진짜. 신기하다. 나 게임 오브제 또 인원 수업만 생각해도 너무 재밌어. 해야지. 동물 동물 가야지. 우리 잘 놀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친구들이 또 충분히 소극적인 친구들일 수 있는 거잖아. 그것도 그렇고 하루 종일 우리 명상 들어갈 수도 있어. 밥 먹고 그래. 피곤해서 그래.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럴 수도 그래. 있는 거잖아. 아 네. 우리가 너무 주책임. 우리끼리 게임하고. 왔는데 같이 놀아주실 거야 우리. 저희랑 좀 놀아주세요. 우리랑 잘 놀아주는 친구들이면 우리 잘 놀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아까 여기 오자마자 좀 재밌는 걸 발견했거든? 뭐요? 진짜? 아 저거 아 어? 잠깐만 그거 있어 해답 노트 한 번도 안 해봤어 뭐야 저게? 어 내일 올 친구들이 저희랑 잘 놀아줄까요? 몇 개? 와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 말이 되네? 모르는데. 갑자기 막 미스터리 뭔가 이거 다 갑자기 CSI 바이브 되고 있거든. 우리 이제 그러면 뭐 정해야 되는 게 더 이제 없나? 잘 자면 돼. 잘 자면 돼? 잘 소화시키고 잘 자. 자, 설거지 거리가 오늘 조금 있어요. 네. 하면 되지. 일단 음식물을 얼른 모으자. 너무 웃기다. 좋아요, 좋아요. My favorite. Me too. You look at me and babe, I wanna catch on fire. It's buried in my soul. Like California gold You found the light in me that I couldn't find When the sun goes down And the band won't play So when I'm all choked up and I can't find a word Every time he say goodbye When the sun goes down and the band won't play, I always remember us this way. Oh yeah, I wanna be just a memory, baby.
remember us. 이 정도면 조명 해줘야 돼. 야 이거 뭐야? 땡큐. 땡큐. 이지 하우스 마감. 마감. 응. 내일 일어나서 우선은 그거 친구들 방 데워놓는 거 그거는 그거는 꼭 해줘야겠다. 어. 알았어요. 초등할게요. 네. 좋습니다. 갑시다. 진짜 퇴근하나 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얼른 들어 감기 걸려. 갑시다. 갑시다. 고생했죠. 고생했어. 입직. 하우스. 우리 내일 구호 다시 정하자. 그래. 우리 내일. 다들 잘 자. 안녕. 잘 자. 아, 좋구만. 문 열어요. 오픈. 앞치마를 메고. 아침에 어울리는 노래를. 아, 저기 뭐야? 벌써. 어, 왔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짠. 사진 한장 찍어줘도 될까요? 먹고 싶었던 거 있어요? 저거요. 다녀올게요. 안녕하세요. 전 파티 하자, 전 파티. 싱겁지? 맞다. 진짜 왔어?